자, 10월 18일 해외 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미국 시장 혼재 양상으로 마감을 했어요. 다우는 0.37% 올랐고, 나스닥 강보합 0.04% 올랐고, S&P는 빠졌습니다. 0.02%. 뭐, 빠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미미한 하락이죠. 장 초반까지 소매 판매 영향 때문에 계속 올라갔었는데, 자, 미국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빠졌습니다. 특징적인 거는 그 넷플릭스 회원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좀 늘었죠. 자, 그리고 그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선방을 했는데도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, 다우는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. 자, 어제 그 소매 판매 발표했는데, 9시 반에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훌쩍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면서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있다,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9시 반에 소매 판매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오전부터 올라오던 주가지수 선물이 한 차례 더 급등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산업 생산은 조금 줄었어요. 자, 그리고 오늘은 주택 착공 건수, 건축 허가 건수 발표가 있는데, 이렇게 뭐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자, 차트 한번 보면서 살펴보죠. 자, 보자. 그리고 어제 그 상승에 약간 그 불을 끼얹었다라고 할수 있는 거는, 유럽의 그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, 그 금리를 한 차례 내렸습니다. 0.25% 금리를 인하하면서, 그때 주가가 한번 더 올랐고, 소매 판매 때또 한번 올랐어요. 그리고 미국장 개장하면서 쭉 빠졌는데, 반등 시도했지만 일단 빠졌고, 오늘은 다시 또 반등하고 있어요. 자, 굉장히 그 왔다 갔다 최근 시소 게임 하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진폭이 상당히 크죠. 하루 중에도 막 2, 300포인트는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뭐 특별한 그 지표는 뭐 신경 쓸 만한 건 아니고, 건축허가 건수 있는데 그때 조금 움직일 거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. 자, 지금으로 봐서는 시장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. 어제도 일단 소매 판매 때문에 그 판단을 조금 보류하는 게 좋겠지만, 일단 소매 판매 영향으로 좀 올라갔죠. 자, 오늘 아무튼 건축허가 건수, 주택 착공 건수, 자, 눈여겨보시고, 자, 그리고 내일 것도 한번 새벽에 뭐가 있나 한번 좀 살펴보죠. 자, 내일 새벽에 특별한 건 없네요. 연방재정 수지 발표가 있고, 특별한 건 없네요. 자, 지수 일단은 다우지수는 빳빳하게 또 사상 최고치 갱신했고, 러셀 중소기업 지수도 약간 빠졌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독일 증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. 니케이는 좀 빠졌습니다. 자, 항셍 계속 급락하다가 중국 그 지표도 그렇게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. 어제 그 중국 지표가 여러 가지로 좀 발표가 됐었는데, 자, 오늘인가요? 자, 다시 한번 보고, 중국 지표 오늘 발표했네요. GDP 발표 있었고, 산업 생산은 좀 늘었는데, GDP가 좀 줄었어요. 그러니까 뭐썩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, 일단 소매 판매는 또 늘었네요. 자, 지금 뭐 추가적인 그 부양책을 또 기대를 하면서 또 올라간 것 같습니다. 오늘 4%나 올랐으니까 상당히 급등했죠. 자, 항셍 지수, 자, 차이나 A50도 본토 주식 5%나 올랐습니다.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. 자, 그리고 골드,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골드, 일단은 뭐 골드가 올라간 거는 지금 그 전쟁 이스라엘하고 저기 그 하마스 전쟁 중인데, 핵심 지도자 이 얘가 이제 또 사망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건 뭐한 하루 이틀 지난 뉴스지만 그래도 긴장을 조금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자, 일단 또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불확실성이 좀 있어가지고,
거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좀 작용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실버도 올랐고 오늘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실버는 어제는 조금 밀리는 듯 했지만 다시 올라갔고 골드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오일 한번 보면 오일 역시 그어자그 하마스 그 지도자 사망했던 거 그게 굉장히 좀 고조되면서 밑단에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자, 일단은 그 어제 미국의 그 원유 재고 발표가 발표가 되는데, 재고가 감소했습니다. 의외로 그래가지고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, 또 곧바로 또 미국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또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지금 반등 시도하려고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아래쪽에서 그 추세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자, 한 차례 빠졌죠.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. 자, 보자. 그리고 동아들 어제 그 유로 금리 발표를 했는데, 자, 유로 금리 인하하면서 그때는 오히려 조금 반등하려고 그랬어요. 그러다가 유럽중앙은행 은행장 기자회견하는 그 시점부터 다시 또 빠졌습니다. 그렇게 뭐 많이 빠졌다라고 보긴 좀 그렇고, 자, 한 0.29%가 빠졌으니까 많이 안 빠졌죠. 자, 올라가려다가 자 밀렸고, 파운드로 올랐습니다. 호주 올랐고, 뉴질랜드도 선방했고요. 캐나다는 빠졌고, 자, 엔화, 스위스 프랑, 자, 안전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엔화하고 스위스 프랑은 좀 빠졌습니다. 캐나다는 오일 때문에 그런가, 자, 지표 때문에 그런가, 자, 별로 크게 관심이 안 가네요. 자, 그리고 30년물 채권 다시 빠졌습니다. 올라가려다가도 쭉 빠져버렸어요.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, 어제. 자, 어제 그 소매 판매 때문에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오면서, 자,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 미국 달러가 강세로 갑니다. 자, 그리고 채권은 또 빠집니다. 자, 10년물, 5년물, 2년물 다 조금씩 또 빠졌어요. 자, 다시 반등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, 오늘은 뭐 크게 시장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가 주가 지수 쪽에서 조금 살아있는 쪽으로 일단은 봐줘야 되겠다. 자, 분봉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고. 자, 일단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쪽으로 봐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시장 설명 간단히 마치겠습니다.